경찰서 배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비보 좌회전을 해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선은 안 넘었고요. 오른쪽에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서 신호받고 좌회전하는 구간이 있는데 좌회전을 크게 돌아야 되는데 그냥 제 차선으로 들어와 버려갖고 그대로 박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분이 당황해갖고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 같습니다. 1차 충격에서 부서지지도 않을 부분이 덧붙여져갖고 좀 마음이 아프다. 애기 엄마였고요. 바로 내려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날이 너무 좋아갖고 앞을 보지 못했다고 했네요. 했기 때문에 바로 경찰분이 오토바이 안 일으켜줬으면 계속 끼어있는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신호대기 중인데 갑자기 차가 들이받을 줄은 정말 몰랐고요. 특성 여성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앞 좀 제대로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차선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었고 좌회전하는 포켓차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검은색 차량이 서 있다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오토바이는 속도에 못 이겨서 사고가 났어요.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좌회전 차선인 걸 알고 이제 오른쪽으로 끼어든 것 같아요.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친구 어디다?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도와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바로 도와주게 됐어요. 왼쪽 어깨 쪽이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구급차를 불러드리냐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경찰한테만 신고한 상태였어요. 사고 차량 운전자분은 첫 사고처럼 보였어요. 대응하는 게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길래 경찰은 제가 불렀으니까 보험 부르시라고 하고 저랑 이제 친구랑 같이 사고 처리를 도와드렸어요. 대금 지하철 사거리로 내리막길을 주행하고 있었어요. 직진 신호인 초록불을 받고 내려가는데 피할 틈도 없이 끼어들은 사건이거든요. 불과 4, 5m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돌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미처 방어할 시간도 없었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오토바이 좌회전한 거는 제가 충분히 보고 인식을 한 상황이었고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한 2, 3초간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교차로 앞에서 뛰어들 줄 전혀 상상을 못했죠. 왜 여기 직진신호 받고 오는 차를 뛰어들어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없다가 비보호 좌회전이라서 좌회전했다 이 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또 오토바이 동료들이 또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모여가지고 세례를 형성해서 막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다쳤는데 미안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우리 공제조합의 담당자 이야기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직진을 했기 때문에 7대 3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항의를 해도 관례가 그렇답니다. 관례가 그렇다고 하는데 저항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화도 나기도 하고요. 직진 신호라 그래가지고 믿고 달릴 수가 없다는 불안함이 생겼고요. 직진 신호에도 반드시 살펴가면서 운이 좋기를 바라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합류를 해야 해요. 환타기를 켜고 1차로로 천천히 차선 변경을 하고 있었어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할 때 간격이 좀 멀리 있는 거를 확인하고 차선을 넘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스타렉스 차량이 막 앞지르면서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엄청난 욕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욕설을 나한테 왜 하지? 계속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 간다는 점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나 봐요. 이분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어요.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섰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차에서 내릴 줄 알았는데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갓길로 차를 대라는 손짓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엮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옆으로 빠지길래 아유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가고 있었는데 룸미러를 보니까 엄청난 속도로 저를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상스러운 욕을 많이 하셨고 삿대질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얼굴 표정으로도 욕을 하고 계셨거든요. 너무 당황했지만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운전을 했고 두 번째 저를 가로막았을 때 너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가지고 남편한테 즉시 전화를 걸어요. 남편이 다 듣고 있었어요. 아, 너 왜 토껴? 이 미친놈아! 화를 너무 내시더라고요. 아니 잠깐, 왜? 왜 정말 나? 아 정말? 어? 라고요? 어? 뭐예요? 뭐라고? 라고 하세요. 왜 통화가 이미 쓰라고 그랬는데? 왜? 어? 이 X라니 뭐예요? 왜요? 아니 운전 어디서 했어? 운전 그냥 무면허 보여봐. 운전 무면허지. 신고할까? 누면허지? 누면허 아니에요. 어? 누면허 아니라고. 누면허잖아. 누면허지? 봐봐. 그럼 면허 좀 봐봐. 아 너는 또 지갑 보여 좀 봐. 이게 지갑이 없다고요. 어? 지갑이 없다고요. 지갑이 누면허잖아. 그럼 맞잖아. 아니 하루밖에 잔다. 신고할 거야. 저는 거리가 꽤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분은 자기 차 앞에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자기 차 앞에 제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 제가 죄송해요. 그냥 가요. 뭐라고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니까 저는... 죄송한 공항가요? 아니 공항은 아니, 게 아니고 그럼 미안하지 그냥 무슨 짓을 했어? 아니 어디 운전을 뒤따르세요 친구가 저희 남편이 잡거나네요. 뭐요? 남편이요. 누군데? 남편이요. 예? 남편 잠깐 통화 좀 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안하다고 지금 저 한 500m 도망가서 지금 내가 앞을 막으니까 미안하다고. 아니 아까도 안 말이래. 뭐라고? 아 내가 싫어하고 했는데 도망가니까 막았잖아. 아니 어떻게 가요 거기서? 가보면 누가 잡을지 진짜 따져볼까? 아니 거기서 어떻게 가야 하지? 왜 무슨 소리야? 왜 도망가 그러면 뺑소리래? 아니 사고가 안 났는데 어떻게 뺑소리예요 여러분? 뭐 진짜? 뭐라고? 이 미친 새끼야 지랄하고 있어. 이게 어디 부부가 똑같은 새끼들이야. 아니 그게 아니야. 뭐지 쳐먹었어? 뭐 아니 할아버지 뭐? 야 네? 이거 어떤 새끼야 이거? 아니 할아버지 이 새끼하고 왜 결혼했어 너는? 아니 할아버지 뭐 내 핸드폰 던졌어. 집을 1.5km 남겨둔 지점이었거든요. 너무 무섭고 떨려서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도 남자고 자기 안사람인데 그렇게 욕을 하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도 욕을 한번 했대요. 저는 창문을 살짝 반쯤만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윤전성 유리에 정통으로 던지셨어요. 조선한 분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그때 저를 소환해서 조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화가 날 일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황을 모면하려고 제가 죄송하니까 가세요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너무 후회가 돼요.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수면 유도제를 받아온 상황이고 절대 합의는 없을 생각입니다. 그날 저녁에 지인하고 약속된 병원을 가기 위해서 보령으로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지나가다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였습니다. 그게 맞은편 도로였고 옷가지 같은 걸로 내리쳐서 끄려는 상황이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불길이 생각보다 크고 초기인데 진화를 못하면 차량이 망가질 게 눈에 보여서 돌리게 되었습니다. 트럭은 짐칸에서만 불이 나서 크게 피해가 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1톤짜리 화물트럭이다 보니까 운전자나 앞 차량 등에서 아마 담배꽁초가 떨어졌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바로 도착하자마자 소화기로 뿌리기 시작하니까 진화는 금세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오래 있진 않았지만은 뒤에 오신 분들도 차량에 식용 생수 같은 것들을 많이 들고 오신 것 같아요. 페트병에 담긴 물로 불길 쪽으로 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불이 다시 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두고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소화기만 두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차량에 소화기를 구매하게 됐었는데 이런 사건이 나는 걸 보니까 꼭 하나씩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